이번 일로 인해 과거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배성우 씨. 사건 직후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뒤 자숙을 이어왔지만 우리 같이 보스톤 가세. 사건이 있기 전 촬영한 영화 1947 보스톤은 지난 추석 연휴에 통편집 없이 개봉돼 이슈가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접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무겁고 힘든 건 사실이었고 여러분들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배성우 씨는 영화 관상, 더 킹, 비상선언 등 유명한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물이죠. 더 에이티쇼에 캐스팅됐습니다. 8명의 인물이 탈층으로 나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배성우 씨는 이 쇼에 참가한 8명 중 한 명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소된 김세론 씨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4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배상금을 지불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방영 예정이던 드라마를 포함해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 김세론 씨는 촬영이 완료된 사냥개들에선 이야기의 흐름과 역할상 통편집이 불가해 일부 편집된 채로 모습을 드러냈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노고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지 않으려면 이야기가 이제 망가지지만 안 된다라는 마음 아래 김세론 씨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프로듀서 E.I. 브라더스의 신곡 비터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고 SNS에는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일각에선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분들께 하실 전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리지 씨.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비판하셨는데 왜 직접 하신 건가요, 음주운전? 얼마 전 자신의 SNS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간 SNS로 자신의 근황을 알렸던 리지 씨가 지난해 12월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다희, 정아, 레이나, 이주연 씨와 연말 회동을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리지 씨는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멤버들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애프터스쿨의 변함없는 우정이 보기 좋다는 반응과 무리를 빚은 리지 씨의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들려온 연예가의 음주 사고 소식. 더 이상 불미스러운 구설에 휩싸이는 스타가 없길 바랍니다.